잘 보이죠? 제목 이래가지고 앞에 그냥 연장아동에 적용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연장아동이란 말을 좀 쓰지 말고 큰아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흐름이 그렇죠? 저희 이제 수미는 작년 4살 때 왔기 때문에 유아기 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학기는 어린이집, 지금 한 학기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요. 그냥 저는 이제 수미를 입양하기 전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요.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 그다음에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 그리고 이제 수미 이래서 터울이 굉장히 크죠? 큰애와 둘째 사이에 5년, 예, 둘째와 셋째 사이에 7년.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너무 장기간의 육아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애들요.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둘째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그만둬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엄마는 나 때문에 그만뒀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날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얘보다 조금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놓고 눈도 뜨기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하고 갈때 계속 전화와. 도착할 때까지 엄마 빨리 와, 당장 와, 이 소리밖에 안 해요. 계속 울면서 한 30분.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빠가 또 이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보내고 할때또 엄마가 울고, 그만큼 조금 애들이 좀딱 붙어 있는 껌깍지 시절을 오래 보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그만둔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교육학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나서 보면은 수미를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준비하는 시간에 또 학교 밖에서 보는 학교의 모습이 전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밖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각각 대상별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연세 많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어떤 연도에는 1년에 한 600명 이상을 만나는 것 같은, 따져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출석부 학교 있으면 다 외우잖아요, 아이들을. 어느 순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외우는 거를. 울려고 보니까 조금 포기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안 외웠더니 아예 이름 자체가 안 외워져요. 막 이렇게 할때 보면. 근데 그런 과정들이 수미가 와서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수미예요. 굉장히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쁜데, 수미를 처음 보기 전에 이렇게 사진이 받았을 때, 이거 지금 저희 집에서 올해 이제 산에 이렇게 가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렸을 적 사진을 몇 장을 이렇게 선보기 전에 봤는데, 요 모습처럼 예쁜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예쁜 애가. 이러면서 이제, 얘는 2013년 3월생이고, 이제 생모가 미혼모 시설에 한 8개월쯤에, 그때 입소를 해서 수미를 낳고 또 키우려고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시설에 있는 동안 수미가 뇌수막염을 알았는데, 이거를 생모가 그냥 단순히 열나고 이러니까 그냥 좀 방치를 하는 바람에 늦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좀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 이제 생모는 포기를 하고, 성가정병원에서 이제 관리과 들어가면서 바로 퇴원하면서 이제 이 병원으로 가서 계속 치료받는 상황들이 거의 볼 때까지 이렇게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얘가 발달이 굉장히 느렸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뭐 목을 가르는 것도 한 5개월쯤이나 돼야 못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발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얘를 보겠다라고 와. 이렇게 선보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수미를 만나기 전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막둥이 딸 하나를 입양을 하자. 한 대여섯 살쯤?
되는 아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래 때가 되면 하지 이러면서 계속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소리가 나나요? 미안하다. 꺼졌네. 네, 작년에 갑자기 저희가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남편이 갑자기 막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아,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병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꿈속에서 5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저희 집 현관문을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 우리 집이야 하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꿈을 꿨대요. 그때도 이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서 아 그래?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사 갈까 했더니 분명히 이 집으로 데려왔었는데 빨리 추진 안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입양하려고 하는 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서 빨리 알아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거 막 나오길래 교육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검색하는 날 다음 날에 성가정에서 교육이 있다라고 해서 저 원래 충남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받을 수 있나 했더니 상담 안 했는데 하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교육 받으면서 상담을 할게요 하고서 그 다음날 바로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받으러 와서 교육 틈틈이 이제 당사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때는 5~6살짜리가 성가정에는 없어요. 만 3세가 되면 이제 돌봄으로 이렇게 보낸대요. 그때까지만 잠시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국내 입양을 추진을 하는 기관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주변에 어디 뭐 보육원 이런 데 알아봐서 해줄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저희하고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데 저희 원에 지금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려운 애가 있어요. 그리고 발달도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엄마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얘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 훈육이 전혀 안 되는 상태.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막 떼쓰고 울고 이러면서 도저히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해서 그때 원장 선생님이 데려가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엄하게 하면 그때서야 아유 이런 정도라서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어때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근데 얘는 그런 지체의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평범한 가정에 와서 크면 우리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네. 학습 지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잘 키우면 IQ 한 70, 8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제 일단 저희 남편이 이제 가정방문 왔을 때 사진이나 보여달라. 예전에 꿈을 꿨으니까 얼굴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 좀 보여달라고 깜짝깜짝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지체?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지체라든가 이런 어렵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얘로 할게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남편 보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런 상태가 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치료받으러 데리고 다닐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남편한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해. 본인이 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목사한테 얘기를 더 하지 마시고, 추진하자라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걱정한 내용들, 최악의 상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래요, 얘가. 꿈에 나타나. 제 꿈이 아니라 남편의 꿈에. 남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6학년 정도 돼서 저희 둘째하고 둘이 막 자전거를 쌩쌩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오빠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노는 모습. 또 이제 사춘기 시절의 모습. 20대 초반의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걱정할 때마다 꿈속에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된 모습으로 그러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출산하신 분들 그 태몽 꾸셨어요? 태몽 저희 둘 친생자 저는 태몽을 안 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는 제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손자예요. 여기다 부르는데 숨이 얼듯 얘는 내 딸이야 당신 딸인가 봐 뭐 이러면서 농담으로 막 이랬었는데요. 진짜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냥 좀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주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자 처음에 이제 선부로 가서 만났을 때 모습이에요. 일단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선부로 갈 때 뭐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다는 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금, 토, 일, 3일을 서울로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을 얻어놓고 3일을 계속 만나겠다. 그래갖고 네, 아침에 가서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저녁 먹여서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고 그래서 3일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저 어색한 표정 진짜 오빠 어색하고 저렇게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탐색하는 눈길로 계속 식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닐 때 차에 타거나 뭐하거나 제가 이렇게 앉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자. 그런데 저렇게 잠이 푹 빠져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도 잠이 안 깨서 앉고 저기 지금 여기 상담실인 거예요. 성가정에. 상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고 있으니까 거기 수녀님께서 사진 좀 찍재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모습을 처음 본대요. 이렇게 푹 떨어져서 잔 적이 없대요. 굉장히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고만 있으면 그게 이제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냥 안아주기만 했으면 푹 떨어질 텐데 그런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진짜. 안기고 싶고 이래도 안아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4년을 시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일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중에 한번 가고 엄마 아빠만 그리고 토요일에 얘를 그냥 과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라서 계속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들이 많이 갔잖아요. 바로 왔다 갔다 하지만 수미 같은 경우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니까 원장 수녀님께서 저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얘는.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불안하고 저렇게 막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얼른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판단이 오르셨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저희는 그냥 무조건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왔을 때는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생각을 하면서 좀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 눈앞에서 막 놀아주면서 어제 이제 제가 여기 간다고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왔을 때 얘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엄청나냐고 집에 쌓여있어요. 네. 동영상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웃겨. 이제 얘가 말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서 오빠! 이렇게 좀 오빠하고 아빠하고 두 분이었네요. 네, 오빠하고 아빠를 구분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어눌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동생, 저기 오빠들하고 놀고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수민아 어릴 때 저랬나?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내잖아요. 제일 악본인 게 아마 제가 카페에도 올렸던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가 예,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수미를 갑자기 데려오면서 장난감 같은 걸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 집에 막상 왔는데, 장난감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놀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갖고 놀 줄을 몰라서, 그냥 오로지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것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베개를 갖고 오더니, 베개를 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병 같은 걸 갖고 보니 젖을 준다고 이렇게 우유병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도 같이 하래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제 베개 두 개를 이렇게 수건으로 싸서 애기 놀이를 하는데 얘가 애기를 갖고 노는데 너무 심각한 상태로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냐면 아가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다가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았다가 던졌다가 막 이래서 어머 그렇게 하면 아가 아플 텐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아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이제 인형을 사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처음에 막 이제 인형이 배달되어 왔을 때 좋다고 하더니 안 울어요. 아빠가 되게 시들했을 때 돌봐줘야 될 동생이기도 하지만 애증의 대상이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을 애기가 뺏어가고 내가 가서 애기를 만지거나 이랬을 때 혼나고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거칠은 손길이니까 그래서 애기를 이뻐하는 척 하다가도 굉장히 무섭게 하고 막 이러는데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애기를 가지고 노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심각한데 내버려 놓았어요. 한 20분을 노는데 여기서 조금만 잘랐습니다. 네, 잘랐습니다. 보세요. 소리가 이게 제일 큰가 봐요. 혼내는데 말이 전혀 안 되죠? 끝말만 해요. 중간중간 제가 뚝뚝 잘랐는데 잘 보시면 저 뒤에 넣어도 다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엄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가 한 명이 아니죠. 네, 여기가 이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예,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연봉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여러 명의 모습들, 잘해준 사람의 모습, 또는 무서웠던 사람의 모습, 심지어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엄마 뭐해? 엄마 씨 하는데, 엄마 씨? 그러면서, 아, 나. 그러다가, 아, 잘했다. 혼자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하나, 둘, 셋 하다가, 아직 빼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이제 말을 어눌하지만 막 혼내고, 예, 이런 여러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너 이렇게 살았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끝나고 나면,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목욕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나오면은 반지 옷 입혀놓고서 아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가야 언니가 혼내서 너무 무서웠지? 하면서 이제 아가를 제가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될 모습 있잖아요. 그냥 부탁부탁하면서 안아주고 막 하면 수미가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면 수미도 안아줄까? 그러면 그렇대요. 그러면 아가를 내려놓고 수미를 안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두세 번 반복을 하면 이제 싹 없어지면서 아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저런 모습들을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해주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얘한테 그대로 해주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확 바뀌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형성해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지마가 아니라 막 굉장히 무섭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주면서 엄마는 조금씩만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애들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수미의 모습이 아가의 모습이잖아요. 아가의 모습. 그래서 그 아가의 입장에서 너는 딱 이거였어요. 고난이 앞에 쥐 같은 그런 느낌이었구나. 4년 동안의 생활이 정말 이렇게 보호받고 막 이런 안정을 취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날 무서워.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고 특히 이게 애기였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조금씩 크면서 이제 내 거야 나도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할 때마다 행동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계속 혼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수미보다 한 살 어린 명진이를 이렇게 지금 데리고 계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수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아? 하면서 웃는 사진을 보여주니까 모른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기 혹시 사진을 해주면서 알아? 하니까 아! 쥐 언니! 이러면서 알아보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거기서의 생활이 주로 혼나고 하던 그런.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수미하고 같이 있었던 언니, 이제 한 살 많은 언니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쪽 부모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이제 얘를 데려오면서 걔가 그렇게 수미를 보고 싶어 했대요. 근데 수미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영진이도 기억을 못하고 그 언니도 기억을 못하고 거기 있던 애들 아무도,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담당 국제사님하고 지금 사후 관리 중이니까 만났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수미를 그렇게 울 때마다 챙겨주고 했는데 수미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그 언니를 힘들게 했대요. 극히거나 뭐 때리거나 이래가지고 꽉 울게 만들어놨던 그런 아이였었다고 하면서 수미의 거의 깨어있는 시간 저렇게 혼나는 시간 그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얘 수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긴장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제일 심각한 게 뭐였냐면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정말 5분쯤 자다가 빡! 울려. 막 정말 귀신 본 것 같이 놀래는 그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옆에서 일부러 같이 누워서 잠수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일어나면 제가 막 팍팍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후닥후닥 하면 또 울고 있다가 잠들었다가 또 10분 더 내다 하고 일어난 이러면서 이제 잠자는 패턴을 보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이제 목주사님도 아, 수미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미 이제 주체도 일어나고 있고 잠자는 패턴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말도 너무 느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막 팔도요 이렇게 마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래서 달리거나 걸어다닐 때 이러고 다니니까 정말 장애인처럼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다녔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잠잘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음에 우리 편하게 잘 때는 이러고 자잖아요. 그냥 애기를 보면 이러고를 못 자고 한 손은 머리 뒤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한 손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쭈그리고 자요. 손을 밖으로 내놓지를 못하고 이러고 밤새 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굳어있잖아요. 낮에 이게 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얘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런 장애가 나타나 위험성이 있는 거를 진단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나중에 입양해서 키우다가도 장애가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책임 소재에 그래도 좀 예전부터 그랬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거 없이 하면 이제 장애가 나타나버렸을 때 우리가 잘못 키운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생긴대요. 진단을 받으러 이렇게 소견서를 띄려고 갔는데 마음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한 달 사이에 쫙 펴져가지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냥 관찰이 필요함 이런 정도로밖에 못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원인이 거기.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잠도 잘 못 자고 막 무섭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겁니다 이거. 예. 수미는 이제 큰 아이를 지내서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면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긴장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혈중 농도가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적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욕이 증가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하게는 해마를 증상시켜서 기억력이 나중에는 학습 능력이 뚝 떨어져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이. 그게 수면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얘가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이제 정리를 제가 카페에 해놓은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일단 신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마비. 그러면서 체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형 자체가 어린애 체형이 아니에요. 일단 등이요 이렇게 굽었어요. 어깨가 굽어있는 상태. 그리고 요추가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옷을 벗겨놓으면 세 개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어깨는 많이 펴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추는 튀어나와 있고요. 네. 엉덩이에 사용성. 여기도 엉덩이 통통하잖아요. 엉덩이에 살이 없어요. 왜냐하면 체형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엉덩이에 살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40대, 50대 아줌마잖아? 저 목욕시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애기 몸이 아니냐. 몸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까 얘기했던 저 수면장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이 소화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소화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면 좀 까칠한 성격, 예민한 성격들이 소화기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변장애가,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때 막 일주일 동안 눈을 안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것들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 상태가 저렇게, 저런 상태에 있으니, 이게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말 엄마 아빠 익히는데 한 달 걸리고 처음에 이게 말을 잘 안 한 아니 말도 그렇지만 먹는 습관이 씻지를 않고 거의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수준이라서 씻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연습을 시키느라고 매일 누룽지를 만들어줬어요. 누룽지
씹어야 너무 탐낼 수 있잖아요. 누룽지를 만들어주는데, 이 누룽지 맛있잖아요. 여러 가지 작곡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수미가 잘 먹었어요. 잘 먹는데, 먹고 싶을 때 누룽지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이 누룽지를 익히는데 한 달 걸렸어요. 달라고 왔는데, 저거! 저거가 뭐야? 몰라요. 누룽지. 누룽지.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지가 누룽지 주세요 하는데 한 달이 분명히 오늘 했는데도 또 먹을 때 되면 그새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완전히 뭐 귤이나 사과 이런 거 과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귤 먹고 싶으면 귤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고 저거 무조건 저거예요. 이게 뭔데? 뭔지 알아요 엄마가 주지. 귤 몇 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지? 근데 뭐지 할 때 전 너무 반가웠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애들이 생각할 때 눈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 이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구나. 이게 완전 마비였는데 마비였어요 정말. 마비였는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아 이제 좀 한시름 놓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뭐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데려올 때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 서산에 있는 이런 치료실 가가지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리 식구들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치료하지 마시고 그냥 데리고 있어 볼게요 했는데 있어 보면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애가 확 달라져가지고 병원 진료 왔을 때 그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담당자도 놀래시면서 저희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는데 이제 얘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갔을 때도 선생님한테 종종 물어봐요. 어떻게 저런 걸 했었는데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느리긴 하지만 습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면 보통 아이들하고 같아질 것 같아요.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위안을 삼고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지내지?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두려움을 좀 극복해서 얘가 막 부르프를 이렇게 깨고 하는 것들을 좀 안 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어린이집 가기 4달까지는 완전 숨이 껌딱지가 돼갖고 딱 붙어있었어요. 잘 때도 옆에, 뭐 할 때도 옆에 딱 붙고 제가 나가야 될 상황이면 아빠가 있고 아빠만 나가야 되면 오빠라도 붙고 해서 숨이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없던 그리고 계속 눈에 보이는 옆에만 붙어있던 그렇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계속. 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연기라든가 분리, 강행, 학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한 불안을 좀 없애려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지금이라도 안전해라는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졌을 때 이제 집안에서 깍두기놀이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숨이 눈에 보이는 커튼 뒤에 숨었는데도 못 찾아요. 이게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눈을 봤는데도 분명히 숨을 봤는데 딴 데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엄마 엄마 이제 불러요. 갑자기 얘가 겁을 먹으면 사고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찾으면 이제 제가 소리를 내면 그때서야 찾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거실에서 했었다면 이제 제가 안방에도 숨고 뭐 화장실에도 숨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은 밖에 거의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만 했고요. 한 달쯤 지난 다음부터 이제 외출하면서 외출할 때도 얘가 무덤으로 긴장감들이 있어요.
갔다 오면 애가 편안해지고, 갔다 오면 편안해지고, 아, 나를 데리고 나갔는데 못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구나. 이런 인상들이 자꾸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외부로 파악되어 나가면서 어린이를 처음에 갈 때에도 다른 애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얘는 울지도 않고 그냥 아무 무뚝뚝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떨어지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가지고는 바로 이제 집에서는 싹 없어졌던 처음에 왔을 때 행동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쫙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다시 여기는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아니야. 끝나면 우리 집에 가. 이런 개념들이 쓰면서 서서히 안정했는데 그게 한 달 걸렸어요.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근데 그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선생님하고 좋아하고 정말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한 분이어서 막 부인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수미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또 뭐냐면 집에서 분명히 아빠는 다 이제 오빠는 학교 가고 아빠는 집에 없죠. 이제 낮 시간에 엄마가 둘이 있는데 저희 가족 사진들을 이제 여기저기 놔놨어요. 빨리 익히라고. 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아빠 사진을 딱 보더니 아저씨 뭐 이러면서 무서워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아빠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없는데 성인 남자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제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죠? 했더니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 갈 때 통제가 안 되면 이놈 아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저씨가 온다고 하면 내가 쫓겨지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뭐 깨고 막 이랬을 때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제가 뭐를 했냐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구름 아저씨 하고 제가 딱 그러면 이래요. 오지 마세요. 여기는 수민의 집이에요. 뭐 이러면서 수민은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막 하게 나갑니다. 해나가다가 이제 얘가 이제 아저씨 했을 때 이제 안 울리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수민이가 뭐 잘못했을 때 왔는데 엄마가 혼내주고 아빠가 혼내주고 막 아저씨를 혼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수민도 혼내주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엄마랑 오빠랑 다 뭐 지가 지켜준대요. 그런 얘기를 이제 덧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이제 우리 블룸 아저씨 집에 놀러가서 그 블룸 아저씨네 집 애들하고 같이 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그러면 또 막 저도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꾸며나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엄마가 조금 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블룸 아저씨 엄마 잡아가세요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무서운 늑대 얘기해 주세요, 호랑이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린이집에서 그 아기돼지 삼형제 무슨 연극을 보러 갔대요. 내가 무서워하고 그 늑대 나오잖아요. 안 봤대요. 밖에 울고불고 난리 나서 밖에 나오는 선생님 내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집에 와서 또 늑대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이제 예수진에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주면서. 하다 보니, 요즘 맨날, 무서운 늑대 얘기해주세요, 호랑 얘기해주세요,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예, 늑대가 이제, 또는 뭐, 호랑이가 우리 그 나오잖아요. 동화책 속에 보면, 똑똑, 엄마 왔다! 하면서 엄마 힘내내면서 들어올 때, 그러면 이거, 엄마냐! 엄마냐! 막 이러면서 할 때, 엄마야! 이러다가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엄마를 보이니? 엄마가 이제 이렇게 농담하면서, 뭐예요? 엉덩이를 뜯어먹으러 왔다.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주죠. 나는 너무 조금해서 먹어도 배 안 불러. 배고프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막 튀어서 사먹어. 막 이런 걸 시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 나가면서 두려움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 됐잖아요. 노는 상황들로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얘가 부족했던 게 그거잖아요. 스킨십이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는데 얘가 부족했던 만큼 지가 하는 게 굉장히 섭섭해요. 처음에 왔을 때 자다가 조금만 이렇게 얘가 움직이고 막 이러면 저희는 완전히 막 잠깐만 맞는 거예요. 이런 거친 행동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머리로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옆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미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부어주면서 걔가 해 나가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 스킨십이 부족하게 되면 스킨십에 관련해서 쭉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정말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아이들은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일단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달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 자극 자체도 여기 보면 이제 뇌 발달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가 먼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 얘기 들으면 가끔 이게 속상해하고 엄마들 상처받는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상처받을 거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렇게밖에 본인이 배운 게 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면서 특히 부부간에도 또는 이미 있는 오빠들하고 계속, 저희는 스케줄을 굉장히 잘하는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맨날 하는 게 아빠부터 따가고 여보 사랑해요 하고 뽀뽀를 막 하고, 오빠들 이제 한 명씩 안아주면서 사랑해 뽀뽀하고 수미도 안아주고 막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숨이 싫다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가 먼저 와요. 지가 먼저 와서 먼저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모델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금방금방 배우게 되고요. 특히 우리 수미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수면장애라든가 배변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첫날 밤 잠을 잘 때 제가 수미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처음에 집에 딱 들어올 때 현관문을 들고 들어올 때 문을 딱 열었는데 낯선 곳이잖아요. 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빠들이 먼저 들어와서 어서와 어서와 하니까 이제 들어와서 집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잘 시간이 되어서 이불을 다 피고 이제 일부러 같이 안방에 다 같이 자요,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서, 수미야, 이리 와. 엄마, 아빠 사이에는 넣어주려고. 이리 와. 했는데 수미가 앉았대요. 문 옆에 모서리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척키 같은 눈을 뜨고. 무서운 거죠? 낮에 그렇게 놀았어도 무서워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잘 건데, 불 끌 건데, 끄래요. 불을 딱 껐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앉아있는 채로 폭삭 안아서, 예, 제가 이불을 자꾸 돌리네요. 안아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왔는데, 걔가 11월 달에 왔으니까 날이 추울 때잖아요. 이불 속에 따뜻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더니 얘가 반항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4살짜리 어린애가 정말 송장처럼 차렷짓을 한 거야. 긴장을 하고 차렷짓을 느끼네. 배를 이렇게 슥슥 손을 넣어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배를 쓰러지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계속 마사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애기 배가 이렇게 쓰는 대로 속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시계 방향으로 쓰러졌다가 저도 잠깐 잠들었다가 깨보면 얘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긴장되는 상태니까 그대로 있어요. 계속 깨는 대로 계속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깜빡 잠들었는데 6시가 되니까 얘가 이제 입양원에서 얘 그 생활 목록이죠. 6시 깨어나요. 애들이 6시에 기상이에요. 6시가 딱 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깜깜하잖아요. 11월 달이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안방터까지 이렇게 치고 살기 때문에 깜깜해요.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애가 딱 서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저희가 눈을 딱 보고 금일반장이었어? 그래서 바로 그걸 안고, 수미야 다 자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매번 이렇게 하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키지 않고 그렇게 주변 상황을 이렇게 살피면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정말 일어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를 쓰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이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워서 이런 자극만으로도 굉장히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하루 종일 대변을 한 서너 번을 나는데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손을 못 봤대요. 그거를 다 쓰러져요. 한번 나올 때도 양도 엄청나. 태극무늬? 그렇게 한번 빼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조롭게 매일매일 이제 변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배 쓸어주고 등 쓸어주고를 하는데 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만 하고 있으면 얘가 쭈뼛쭈뼛해요. 오빠 옆에 누워. 저 가운데 내가 꼭 둘을 같이 쓸어주고 등 싹 쓸어주고 오빠가 받고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 풀어주니까 금방금방 안정이 되면서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잠을 일단 푹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깨고 깨고는 했어도 낮에 낮잠을 4살인데 2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저도 이제 점점 깨는 횟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좀 포근해지니까 저도 옆에서 덩달아 낮잠도 자고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 그러면서 정말 피곤하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낮잠 자는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좀 체력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잠자고를 하면 얘가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이제 저희 집 모두를 이렇게 싹 밖에서 좀 편안한 분위기로 냈다가 자고 나면 그 일어나처럼 시설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또 저희 집 분위기로 싹 밖에서 좀 안정됐다가 또 자고 나면 또 이렇게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고 나면 우리 집 분위기. 좀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이렇게 버티고 막 이럴 때. 이럴 때는 좀 예민해지고 피곤해진다 싶으면 그쪽 분위기로 가요. 막 이렇게 방방 뜨는 분위기. 네. 그래서 잘 지워야 돼요. 지금도 유치원 다니면서 유치원에서는 낮잠을 안 재우는데 얘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와서 낮잠을 잡니다. 자고 나면 얘가 이제 기운을 차리면서 개인상의 저녁 시간이 정말 여자애들 정말 공주님처럼 수근수근 나긋나긋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뭔가 일이 있어서 막 같이 이렇게 놀거나 이랬다 싶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밤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오빠하고 잠깐 있어 하고 나갔다는데 유치원 갔다 와서 이제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오빠하고 잠깐 있다가 제가 딱 들어왔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노래 막 이런 거 나오는 거를 이제 오빠와 같이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이제 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9시 넘어서 이제 자자 푸고 이제 그만 자자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네 아니면 쥐가 졸리면 엄마 우리 자러 가요 막 이랬었는데 약간 이렇게 예민해지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빨빨 막 이러는 거예요. 불꽃이 하는 무슨 물가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딱 이제 방으로 내려오니까 막 이제 이렇게 있는 힘껏 울죠. 그렇게 울면 정말 할머니 같아지는데 울면 정말 굉장히 무색해져요. 우는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어땠나 봐요. 할머니 같아지는데 너 거울 좀 잠깐 보고 울래 하면서 깍 안아주면서 아 이제 울음 끝이면 엄마가 옛날 얘기도 해줄 텐데 막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별로 엄마가 이렇게 받아주는 성격이 아니라서 울다가 내 이별 아닌가 엄마 옛날 얘기 해주세요 숙이고 와요. 그리고 옛날 얘기 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까칠해진다 싶으면 뭐냐면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안 쉴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것저것 봐줄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재우는 모드로 가야 좋아요. 아니면 업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쉬게 해주시면 애들이 빨리빨리 좀 감염됩니다.